수없이 주어지는 이 문제 도면을 보고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작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부품의 크기, 즉, 치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 도면을 보면 치수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도면에 치수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알아내야 하냐면 문제 도면을 보면 문제 도면 정보, 즉 이런 작품명과 척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척도를 보면 지금 현재 1대1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척도라는 것은 실제 부품과 도면 사이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대1이라는 것은 도면에 있는 부품의 길이와 실제 부품의 길이가 서로 1대1로 동일하다는 거죠. 즉, 도면에 표시된 크기가 실제 부품의 크기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그럼 수검시 여러분들이 출제된 도면의 부품들의 길이를 직접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나온 치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 있나요? 맞죠? 자가 있죠? 자,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눈금자를 통해서 모델링 시 필요한 치수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 재서 나온 치수를 가지고 2차원 도면이나 뭐 3차원 도면이든 먼저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솔드웍스를 이용해서 3차원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보니까 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솔드웍스를 이용해서 이게 3차원 도면을 만들어서 이 해당 부품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쉽게 만들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를 먼저 할 경우에는 이 부품의 그런 평면도나 측면도 등을 직접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의 수업은 솔드웍스를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드웍스로 해서 3차원 모델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요. 3차원 모델링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그러니까 두 곳에서 바라보는 등각 이 입체로 바라는 3차원 도면이 되는 거죠. 3차원 답안을 먼저 완성하고요. 그래서 이걸 완성한 후 다음 이렇게 2차원 도면을 작업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를 솔드웍스에서 모델링 한후이 솔드웍스에서 투상한 이런 이 도면을 오토캐드로 가져가서 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표기해서 2차원 도면을 이제 완성할 겁니다. 이와 같이 저의 수업 작업 순서는 3차원 모델링 작업을 먼저 완성하고 그 모델링한 부분들을 도면화해서 2차원 도면 작업을 하는 순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 순서로 작업하는지 알았으니까 다음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면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동력기하고 시공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력기는 뭐고 시공구는 뭘까요? 우선 동력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력기, 그 이름에서 어느 정도 풍겨오는 그 느낌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미션이 있죠. 변속기라 하죠. 그 변속기가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서 자동차를 굴러가는 바퀴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션이 바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어나 V벨트 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동력기라고 합니다. 동력기에 작품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오고, 아니면 편심 완복 장치, 아니면 편심 구동 장치, 그다음 전동 장치, 아니면 기어 박스, 아니면 V벨트 전동 장치, 아니면 V벨트 긴장 장치, 기어 드라이브, 아니면 벨트 드라이브, 아니면 이제 소형 탁상 그라인더, 기어 펌프, 이런 것들이 다 동력기에 속한 거고요.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출제 비율을 보면 이 동력기가
69.7%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험에서 치고 공부보다는 또 동력기가 여러분들 좀 많이 쉬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치고 공부가 있는데 동력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치고 공부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 이름 자체에서 낯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치고 공부라는 것은 피삭제, 즉 공장부를 고정하는 장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사이, 이 공작물을 물어주는 걸 조라 부르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공작물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바이스라 불러요. 자, 이런 바이스하고 또 이제 공작물을 고정하고 공작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재해주는 거.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다 공작물을 집어넣고요. 여기다 드릴 집어넣어요. 그럼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서 구멍을 뚫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그라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드릴 지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장치들을 전부 통틀어서 치공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치공구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공구는 이제 공작물을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공구의 작품명의 종류는 바이스, 나사 바이스가 있고요. 뭐 클램프, 드릴지그, 리밍지그, 머신 클램프가 있고요. 출제 비율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해서 30.3%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력기에 비해서 어떻게 3배 정도, 그러니까 3배가 아니에요. 동력기 중에서 한 30%니까 한 10개 중에 3개 나온다는 거죠. 10번 중에 3번이 축적이 되는 게 이제 치공구가 되는 거고요.